영자론 직독직해 인문 336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28, 1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Most people have dogs or cats as pets.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제가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다 개나 고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물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거북이나 뭐 이구아나 뱀 이러한 것들도 키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Dogs or cats,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써? As pets, 즉 애완동물로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hris has a different kind of pet. Chris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것은 중성적인 이름이라서 남자, 여자 다 혼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선 여자아이입니다. Chris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A different kind of pet.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죠. She has a chicken.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has a chicken. chicken은 닭이죠.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Chris visited her grandmother. Chris는요, visited, 방문했어요. 누구를 방문했냐면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Next door was a chicken farm. 네, 바로 옆에요. Next door. 바로 옆에 보니까 was,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A chicken farm. Chicken farm은 닭을 키우는 농장을 말하겠죠? 즉, 닭 농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지금 next door이 앞으로 주어처럼 나와 있어서 이게 도치구문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같이 공부했었죠? 도치구문 기억나실 거예요. In a basket or two bags of food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in a basket, basket 안에 두 봉지가 있었다라고 할 때 in the basket이 앞으로 도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주어는 뭐였죠? 맨 뒤에 있는 two bags of food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주어는 a chicken farm이에요. a chicken farm이 옆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은 there was a chicken farm next door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a chicken farm was next doo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next door 옆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당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도치구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강조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chicken was smaller than the others. One chicken, 한 마리의 치킨이, 닭이 was smaller, 작더라 라는 거죠. er이 있으면 비교급이죠. than이 있죠. 즉, smaller than, 무엇보다 더 작았습니다. 무엇보다 the others, 다른 그 치킨보다 더 작았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The larger chickens always picked on the little chicken. The larger, 역시 비교급으로 되어 있네요. 더 큰,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즉, 더 큰 닭들이 always, 항상 picked, 쪼아댔습니다. picked on, 무엇을 쪼아대었느냐? The little chicken, 그 작은 닭을 계속 쪼아대었습니다. always의 위치, 바로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일반 동사 picked의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위치 기억해 주셨죠? 다음을 보시면 Chris fell in love with it. 여기에서 Chris는 fell in love with it. Chris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fell in love with는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왔던 the little chicken을 말하겠죠. 그 작은 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So, the owner of the farm gave it to her. 그래서요, so,
The owner of the firm. 오늘은 주인이죠. 무엇의 주인? Of the firm. 그 농장의 주인은, of는 소유격이니까요. 그 농장의 주인이요. gave it. 이것도 역시 the little chicken이 되겠죠. 그 작은 닭을 to her,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때의 her은 크리스를 말하겠죠. 크리스가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크리스에게 그 작은 닭을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hris kept her pet chicken in her family's garage. 네, Chris는 keeps 그것을 키웁니다. 어디에서 키우느냐? Chris keeps 그것이라는 것은 her pet chicken이 되겠죠. 즉, 그녀의 애완동물인 닭을 Chris keeps 키웁니다. keep 어디에서요? In her family's garage. Garage는 차고입니다. 즉, 그녀 가족의 차고에서 그 작은 닭을 키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She loves it too much. 그녀는 그것을 너무 많이 loves, 사랑합니다. 그것은 역시 the little chicken을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쭉 점검을 해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dogs and cats를 애완동물로 키우지만 크리스는 바로 a chicken, 닭을 애완동물로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을 했었는데 옆에 농장이 있었어요. 닭 농장이. 그랬는데 one chicken was smaller than the others. 한 마리가 유난히 작고 그리고 larger chickens들이 너무 얘를 괴롭혔다는 거죠. The little chicken을. 그래서 크리스는 걔가 너무 가여우니까 fell in love with it. 그 the little chicken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주인이 그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크리스는 이것을 어디에서 키웠나요? Her family's garage, 차고에서, 가족의 차고에서 그 애완동물로서 닭을 키우게 되었고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주요 단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12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단어들이 보이시죠? pet은 애완동물이고요. visit, 방문하다. 과거형은 visited입니다. firm은 농장이고요. chicken은 닭, 많이들 아시죠? pick on은 괴롭히다, 쪼아대다, 비난하다. 뭐 그러한 다양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fall in love with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입니다. owner은 주인이고요. keep은 유지하다. 키우다, 기르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과거형은 뭐였죠? 불규칙 과거형이기 때문에 kept가 되겠습니다. garage는 차고, 차를 넣는 장소를 말하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130, 130페이지. 우선은 1번을 먼저 보시면 비교급이 보이시죠? 네, 비교급은 여기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er, 리 쓰고 댄이 함께 쓰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혹은 단어가 길면요. 3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more를 쓰기도 하죠. 네, 즉 간단한 1, 2음절, 1음절과 2음절의 대부분의 그러한 단어들의 경우에는 er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요. 2음절, 대부분의 2음절 혹은 3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smaller, small, 이름절이죠. 그래서 smaller than, er를 붙였고요. more interesting than, interesting-er 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interesting은 3음절이죠. interesting, 3음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3음절에서는 more, 그러니까 more interesting than으로 해서 비교급으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소유격 만들기입니다. 소유격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of를 붙일 수도 있고요. 혹은 apostrophe s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of는 보통 그 생물체 있죠. 사람이나 사물 혹은 그러한 좀 동물 이러한 소유격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 apostrophe s를 붙이는 반면에 of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동물 이러한 생명체가 아닌 그 이외의 무생물에서만 보통 of를 많이 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 아빠의 차라고 할 때는 the car of my father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my father's car이라고 해서 아빠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apostrophe s를 붙였습니다.
사람일 경우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스토리의 예문에서 나왔던 것은 어땠죠? The owner of the farm. farm은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네, 농장은 무생물이죠. 그러므로 the firm's owner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the owner of the firm이라고 합니다. 왜라고 했죠? firm은 무생물,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격 of를 사용을 해서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소유격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생물일 경우에 쓰는 예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위해서 read and think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130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it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Chris fell in love with it. 그것과 사랑에 빠졌고요. 그것을 크리스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녀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요. 이 모든 it으로 나타난 것들은 하나예요. 바로 the little chicken. 네, 이 작은 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에 보시게 되면 large chicken, little chicken, dog, cat. 네, 정답은 little chicken이 되겠죠. 2번,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리스는 개를 키웁니까? 아니죠. 닭을 키우죠.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네요. 네, 개가 아니라 닭을 키운다라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는 할머니를 방문했다. 그랬죠? 큰 닭들이 작은 닭을 괴롭혔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는 차고에서 닭을 키우죠. 역시 맞는 표현이네요. 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은 크리스 visited her grandmother. 네,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B번과 동일한 개념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the large chickens always picked on the little chicken. 작은 닭을 괴롭혔다. 큰 닭들이요. 그렇다면 이거는 C번과 동일한 개념이겠고요. 그리고 크리스는 마지막에 보시면 Chris kept her pet chicken in her family's garage. 그녀의 가족의 차고에서 닭을 키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D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를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따라서 read and think의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1번은 B번, 2번은 A번으로 정답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tory 36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37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